핫도그. 나도 휴학 갈 거야. 자고로 남자는 좀 빈듯한 구석이 있어야 매력이지. 여기 빈듯한 사람이 한 점 드리겠습니다. 우리형. 네. 야, 남주현! 너 홍한테 오늘 수업 한시라 그랬냐? 아, 맞다, 미안. 내가 실수로 잘못 전달했나 봐. 어, 진짜 무슨 꽈대라느냐, 니씨. 이런 식으로 홍을 괴롭혀? 쟤를 뜯어놔, 저거. 참아. 누나만 이상해지니까 참아, 누나. 아, 어떡하지? 아, 얘 집에서부터 뛰어와도 20분 넘게 걸릴 텐데. 너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교수님 납치해서 한 시간만 감금해라.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볼에 뽀뽀해 줄게. 진짜. 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누나,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요. 어디? 야,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냐? 조경도. 어, 조경님 죄송합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오느라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빨리. 조경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야, 가지고 와 빨리.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제 겁니다. 네 거가 새끼 망상하도. 어? 가져가시냐? 제 거야. 자, 추석 후 다시 부를게. 뭐야, 뭔 얘기? 아, 와봐. 아, 너 코너를 미쳤어? 아, 와보라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아, 코에 뒤에 왜 이래? 야, 시합 보는 거 안 보이냐고. 그리고 나 너 싫어. 그 손 안 놔? 진짜 이제 그만하시죠. 야, 그만 안 하면 어쩔 건데 네가? 뭐 어쩔 거 같은데요. 지겠네. 지겠다. 야, 잡았대. 야, 나도 친다. 쳤대. 야, 전화 손대야 나. 쳐보라고. 아니, 나봐요. 근데 기왕 알바 구하려면 좀 취업에 도움되는 쪽으로 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여간 눈치 없는 소리는 제일 잘해. 야, 학기 중에 그게 쉽냐? 쉬워? 아니, 먹던 숟가락으로 그러는 누나는 그런 걱정 안 돼요? 난 졸업하면 아빠가 가게 차려준댔거든? 뭔 가게요?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에휴, 진짜 눈치 없는 게 누군지 모르겠다, 진짜. 그럼 너는 군대 안 가냐? 그리고 너 꿈이라도 있어? 전 일단 패션 쪽으로 나갈 거니까 일단 모델 일부터 해보려고요. 잘난 척은. 그 모델 일 하고나 말해, 이 꼬붕아. 제가 언제까지 누나한테 꼬붕할 것 같아요? 평생. 그럼 안 되는데. 많이 먹어라, 꼬붕아. 네. 누나 오늘 오뎅이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 누나는 고구마 줄기나 먹어라. 고구마 줄기 아니 미역 줄기거든? 멍청아. 이것도 먹어. 누나. 이거 마셔요. 우리 엄마가 누나 아프다니까 대추차 끓여주셨어요. 위험엔 찬물 마시면 안 된대. 네, 좋아요. 오케이. 네, 좋아요. 먹을게요. 우와. 되게 멋있다, 저렇게 보니까. 야, 모델 같다, 모델. 키는 크네. 한번 가져가게. 네. 은택이 사볼까? 아, 네.
줄게요. 좋다.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보고. 은태가 안녕. 누나 여기 왜 왔어? 나 잘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야, 너 진짜 멋있다. 모델인 줄 알았어. 너 남자친구랑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될 거 잘 챙겼지? 어? 잘 챙겼지? 뭐? 봐, 어디 봐. 아, 야, 뭐. 채! 노트북 전자사전. 야, 그게 얼마나 필요한데. 단둘이 있을 때 분위기가 묘해지면은 그냥 책을 꺼내갖고 딱 펴. 너 공부하는 얼굴 얼마나 무서운데. 으이씨, 친구들. 나 간다. 잘 갔다 와. 너 선물 사와. 아, 조심히 가요. 누나, 우리 집에 노트북 하나 갈래? 책도 있는데. 그래, 가자. 가자.